그거 받았어요. 그 협찬 받았거든요. 협찬 이어폰 협찬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어락이라는 회사에서 G10이랄게요. 예. G10이라는 이어폰 있거든요. 그거를 보내주셨어요. 오, 야 일단 오 포장, 오 포장 very good. 오, 야 이렇게. 야 박스가 왜 이렇게 커? 이게 이어폰 박스야? 아니 무슨 한 뼘보다 더 커. 야, 나, 야, 야 일단 포장 되게 간지인데? 포장 좀 간지 인정? 아 참고로 뭐 협찬 받았다고 제가 뭐 무조건 장점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. 그냥 딱 보고 느낀 대로 과장 없이 그냥 딱 그렇게만 말할 거라서. 야, 포장 잘 됐다. 야 폼을 엄청 많이 주는데? 아니 폼이 대체 몇 개야? 메모리 폼도 있고 기본형 폼도 있고. 근데 이게 나 이거 그건데? C타입인데? 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낄 수가 없네요. 어? 아 있다. 아 자. 자 리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타입 C2A. 아 다행이다. 어 리뷰 끝날 뻔했어. 리뷰 끝날 뻔. 자 착용샷입니다. 착용샷. 그 옛날에 내가 쓰던 이어폰 그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어폰이 소리가 작아가지고 제가 그 따로 프로그램을 썼거든요. 그 출력 올려주는 프로그램 그런 걸 썼었는데 소리가 높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. 야 근데 얘가 진짜 구성품이 진짜 근데 구성품이 근데 진짜 레전드긴 해. 그죠? 얜 뭐냐? 그거 아시죠? 전 이런 싸움 안 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? 바로 인코스로 돌진! 그거 아시죠? 총 먹는 것보다 차라리 주먹질해서 패는 게 더 빠른 거 여러분들. 난 멈추지 않아! 내 주먹은 멈추지! 아 그거 하루 종일 걸리죠? 장전 못하죠? 일로와 어디 디피를 들고 있어? 어? 에이스 떴다. 에이스 침 야, 내가 진짜 아무리 못 나와도 아무리 못 나와도 야 진짜 내가 진짜 한 이틀 밤 돼서 키가 짓눌렸어도 야 내가 169.8 정도는 나오. 어 나 진짜 억울하네. 하긴 108kg가 120kg라고 우기진 않기나. 알았어 108kg. 알았어 나 108kg 할게. 근데 거기서 더 늘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. 저번에 내가 뭐 내가 님들한테 몸무게 몇이냐고 뭐? 122kg? 죽어 배그도 바로 회복하죠. 오! 일로 와 이 딸피 자식아 너 피 없잖아. 아이고 바다로 첨벙. 아이고 아 저기 보트가 있네. 어 보트 맛있다. 확실히 헤드셋보다 이어폰이 좀 나은 점이 뭐냐면 일단 귀가 안 답답하잖아요. 약간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또 그게 또 좋습니다 여러분들. 이 이어폰 배그 모바일
프로 선수분들과 배그 스트리머분들이 모여서 같이 만든 최고의 배그 최적화 이어폰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전 이거 나름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 제가 말했던 그 귀를 찌는 소리가 없어서 저는 총소리 때문에 볼륨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좋습니다. 저 그래서 볼륨 좀 크게 하고 있어요. 이번 이거 이어폰 끼고 게임할 때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3.5 오디오 잭이 아니라 USB 꽂으면 되거든요. USB 연결이 아주 편함. 약간 쇼 호스트 같은 느낌이네. 와, 근데 이거 고기 들면 안 되는데. 이거 고기 들면은 개빨리 잘랐죠? 와, 저 머리 왜 안 맞냐? 여기 하나, 이 나무 하나, 그리고 이 나무, 저 나무, 그리고 여기 절벽. 너무 좋았다. 아, 이거 옆에서 각 나올까 무섭네. 야, 좋다. 완전 양각인데? 그냥 양각이 아니야. 완전 양각인데? 귀는 들린다!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어락 G10이거든! 아이고 감사합니다! 이번 판 개잘했다 인정 딸 인정 딸 아이고 감사합니다! 이번 판 잘한 이유 다 이어락 G10 때문이거든! 아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 여러분들! 아 여러분들 이제 여름도 다가오잖아요. 언제까지 헤드 쓰면서 여기 땀 찰 거야. 이어폰으로 바꿉시다. 아시겠죠? 예, 이번 달은 아빠가 낚싯대 세트 산다고 카드비가 너무 많이 나왔단다. 아빠 낚싯대 팔죠? 그 중고나라에. 바이바이.